짠! 다시 돌아온 캔방의 시간이야. 오랜만인지 모르겠는데 반가워. 오늘은 왜 캔방을 켰냐? 제가 얼마 전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입을 좀 잘못 놀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크를 하면서 진짜 다이아만 나오면 내가 민트초코 먹겠다. 민트라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로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민트초코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뭐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것도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건데 민트초코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트초코잼이랑 민초아몬드랑 민초아이스크림이랑 먹기로 하겠습니다. 다 먹는 거는 솔직히 불가능하기에 맛만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 으악! 와, 냄새 그냥 치약 냄새 오지네? 이거 왜 먹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 자,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먹어볼까? 민초 아이스크림? 어, 진짜 극혐이다. 보이세요? 안 잡히나? 극혐이야. 한번 배스킨라빈스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잘안 먹거든요, 제가. 민초? 어우! 무슨 찜질방 맛 나는데? 진짜 구라안치고? 찜질방 황토방 맛? 약간 치약 맛도 나. 근데 찜질방 황토방에 누워있으면은 그 향이 있단 말이야.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 향을 맛으로 낸다면 약간 이런 맛이 날것 같아요. 이게 베라 몇이라고? 베라 뭐 3위? 말도 안 되는. 아, 다른 게더 맛있네, 베라. 야, 레인보우 샤베트랑 이렇게 맛있는 맛있는 애들 있는데 진짜 뒤지게 맛이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 못 해갖고. 저도 아이스크림 먹네. 꾸역꾸역 먹어야지. 맛있다. 죽는다 진짜. 아, 왜요? 죽는다. 맛있다. 오, 치약 냄새. 먹으실? 잠깐만 좀. 아니 이걸 왜 먹어? 자, 일단 패스. 자, 이거 창크래커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은 꿀팁을 갖고 왔어요. 민트초코잼이랑 같이 먹어보려고 했는데 민트잼은 선물 주신 거니까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였거든? 그러니까 민초아몬드 먼저 먹어볼게요. 이번에 새로 나왔나봐요, 민트초코아몬드. 무슨 메추리알 상한 것처럼 생겼는데?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보여? 무슨 메추리알에 이상한 건노이가 붙어있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가 그나마 초코가 제일 많거든요? 제가 그 교정기 때문에 못 씹어먹긴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개더럽다! 개이로! 이거 무슨 맛인지 딱 알아! 굳은 치약 맛! 저 극혐이다! 빨리 힐링해야 돼. 민초 나와봐. 아, 그래. 이걸로 힐링을 해야지. 나만의 슈팅스타. 휴. 더러운 민초 자식. 자, 이 민트 초코 아몬드는 무슨 맛이냐면 치약이 있죠. 치약을 짜서 밖에다 붙인 느낌이야. 진짜 식감도 똑같아. 진짜 굳은 치약에 초콜릿 솔솔솔솔 뿌려서 같이 먹는 느낌? 소리 들려? 슈팅스타 때문에 내 입에서 폭죽 터지는데? 적당하면 모르겠는데 진짜 맛이 없어. 자, 다음 창크래커랑 같이 고잼 먹어보겠습니다. 자, 민초잼 먹어볼게요. 여기 이거 여는 거 있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액체괴물? 아, 이거 좀 아니야. 여기 뭐 초크는 게 없네요. 진짜 개봐봐. 민트 초코 잼. 원료 및 함량에 프랑스 민트 시럽이 들어갔대. 자, 일단은 개봉 후 빨리 드시길 권장합니다. 네. 쉣. 찔러볼까? 이상해. 물감 같아, 물감. 엄청 꾸덕꾸덕한데요? 개싫다. 진짜 극혐이다. 그리고 물감질감.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꼴 나거든요? 저는 진짜 살면서 민트초코만 인연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양치해도 몸은 모를 거야. 이게 민트초코라는 게 아니 물감 먹어본 게 아니라 그냥 맛이 그렇다고. 그게 극혐이 나.
뭔 민트 초코 아몬드랑 잼이랑 같이 먹어. 응, 안 먹어? 아, 진짜 극혐이네, 근데. 선물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 이런 걸 찾으셨는지. 진짜 대단하시네요. 참고로, 교정기 때문에 치과 가서 한 며칠간 밥 제대로 된 거 못 먹거든요? 근데 치과에서 말했단 말이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라고. 양아지님, 어제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 민트 초코요. 네? 예. 아몬드에 잼 찍어서 먹고 안 배드면 2만 원. 하, 너희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있잖아요. 파란색이 식욕 저하를 시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배불러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앞에다 민트초코를 두기만 해도 식욕 저하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 하루에 3끼 먹은 듯한 느낌이야. 민트초코라 해서 먹었는데 초코 맛이 하나도 안 나. 이거는 초코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초코도 과연 이 민트에 섞이고 싶었을까? 이거는 초코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맛있는데요. 너 임마, 내가 캠방이었으면 저 캠을 얼마든지 쳤을 거야. 너 임마, 내가 노캠이라 살았다. 너 임마, 내 주먹 보이냐? 너 임마! 이렇게 된 김에 시청자 중에 민초단 얼마나 있는지. 에이, 설마 민초단 있겠냐? 기다려봐, 진짜 있냐? 민초단? 자, 숫자 투표 1번. 민초가 좋다. 민초 잼까지 먹기 가능. 민초가 싫다. 투표. 저 일단은 이거 아이스크림 좀 갖다 놓고. 님들 나 근데 방금 나갔다 왔거든? 그러니까 방금 거실로 나갔는데 그 벨 아이스크림 민트초코를 들고 나갔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하시는 말이, 그래서 이거 내가 먹어야 하는 거야? 우리 아빠 슈팅스타 좋아하시거든. 슈팅스타랑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저거 주문 우리 엄마가 했는데. 자, 일단 자 5초 뒤에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종료. 야, 말도 안 돼! 너네 누구야? 야, 1번 누구야? 청초롱 갱생 내꾸다. 잠깐 분홍색들 좀 보인다? 실화냐? 이건 좀 아니지. 민초단 좀 에반데. 양튜브보가 배웠어! 뭘 배웠어! 당신 1번 누른 순간부터! 난 널 모른다. 배운 게 없구나, 너는. 배운 게 없어. 야, 근데 은근 김남봉, 민초 좋아해? 남봉님, 저희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친구긴 한데, 남봉님이 민초를 좋아하시는구나. 민초를 좋아하시는 거. 자, 민초가 싫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방에서 57.5%만은 아직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오염되지 않았다. 민초단에게 지지 않았다. 우리 방의 희망들. 아, 이 목록을 잘 보십시오. 저희 방의 희망 그 자체이신 분들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초를 왜 싫어하냐고? 방금 내가 먹은 걸 못 봤어? 나는 맛이 있으면 싫어하지 않아. 난 맛이 있으면 싫어하지 않아. 근데 민초잼은 손 넘었어. 아, 진짜 내가 손 넘었어. 이거는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그래, 나 민초 신메뉴들 나올 때마다 나는 먹지도 못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 서름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야. 거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